아아 아. 들려요? 잘 들리시나? 지금 그 버즈를 끼고 있어가지고 들리나? 네, 엔진이 켜달라고 해서 잠깐 켰는데 오늘 12시까지밖에 못하거든요. 뭔가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라이브? 그럼 48분 동안 뭘할 예정인가? 48분 동안 그러게 그냥 이런 얘기? 카메라 키라고요? 키라고요? 잠시만. 키라고 할줄 알았어. 잠깐 켜봐야겠다. 오늘 잘생겼다고요? 아, 오늘 좀 별론데. 네, 아까 저기 영화 보고 왔어요. 아까가 아니고 방금이구나. 방금. 그래서 방금 아까 저녁 먹고 나가서 저녁 먹고 영화 좀 보고 오늘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무슨 영화냐고? 무슨 영화? 아니 이거 얘기하면은 제가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얘기를 할게요. 뭔가 안될것 같아. 아, 이거 빼야겠다. 잠시만요.
누구랑 봤냐고? 혼자. 혼자 봤슈. 네, 혼자 봤어요. 지금하고 아까랑 말하는 거 다른가? 근데 약간 코가 막힐랑 말랑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가 좀날 수도 있어요. 아, 약간 있어? 똥개 같다고요? 똥개. 근데 여러분, 원래 아기 때, 물론 난 아기지 아니지만 아기 때 똥개가 제일 귀여운 거 알아요? 그냥 똥개는 아닌데. 안경 써달라고? 안경? 무슨 안경 쓸까? 안경 이제 너무 많아. 아기 또 똥개 말고 그거 있잖아요. 시고르 자부종. 시고르 자부종 어떤가요? 안경. 이게 제 옆에 있으니까. 안경이 이제 많아? 아, 이런 안경 하나 더 사고 싶다. 안경 부자예요. 안경? 뭐 옛날에 샀던 것까지 하면은 좀더 있죠? 근데 제가 아기 때 이런 안경을 썼었더라고요. 보니까. 연결이 왜 불안정할까? 근데 안경 쓰면 제가 좋은 점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눈화장 안 해도 좀 약간 사진에 눈화장 한 것처럼 나와. 그래서 좋더라고요. 이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화장 한 것처럼 나오더라고. 아, 영화 재밌었어요.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장르는 아니다. 역사 장르? 아, 근데 팝콘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밥도 먹고 팝콘도 먹고. 그래서 지금 너무 배불러요. 도쿄 눈이 오는데 땅이 얼어서 스케이트장이라고. 원래는 옛날에는 진짜 그강 얼면 거기서 탔다는데 스케이트. 안경은 도수 없어요. 아기 때는 도수 있는 거 썼는데 이제는 좀 눈이 좋아져서. 겐또, 아, 겐또. 유행은 한참 지났지만, 그래도 엔진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거면 됐죠. 겐또. 그거 진짜 긴장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저기 무대에서 하려니까 긴장이 좀 되네. 그래서 긴장을 좀 했습니다. 이상어 더빙 비하인드. 일단 영어보다는 저희가 좀더그 톤을 좀더 높게 잡았어요. 좀더 텐션을 올려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때 대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도 많이 없더라고. 그게 그대로 갖고 온 거라. 재밌었어요. 되게 뭔가 새로운 경험. 근데 이 레퍼런스가 있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성우분이 하신 걸 먼저 들었는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어제 스케이트 탔다고? 오, 부럽다. 나 타고 싶다. 아니, 사실 오늘은 좀 일찍 끝나서 쇼핑을 갈까 했는데 갑자기 제가 나가려니까 눈이 진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안 되겠다 했는데 또안 가려고 하니까 좀 그치대. 그래가지고 옷도 다 입었는데. 그래가지고 근처에서 밥 먹고 영화 보고 뭔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냥 숙소에 있기.
아, 투어 수고했다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네. 네, 페이트는, 네, 끝났죠. 되게 오래 했어요, 6개월. 물론 중간에 활동도 하고, 뭐, 시상식도 하고, 되게 많이 했지만, 그래도 꽤 오래 했습니다, 6개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어요. 뭔가 올해 진짜 빨리 간것 같아. 올해 아니라 작년. 작년 그 바이트미 활동 한 다음 이후로는 진짜 뭔가 빨리 갔어. 시간이. 엔진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왜 그렇지? 그래도 나름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투어 다니고 뭐 하면서 이제 뭔가 쉴새 없이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중간에 활동하고 좀 있다가 투어 시작해서 중간에 뭐 활동 또 하고, 그리고 아기상어, 우리 아기상어 그 퍼레이드도 갔다 오고, 미국 가서 이제 또 앨범 활동도 조금 하고, 그래서 그런지 빨리 갔다. 근데 우리 앙콘 3일로 됐잖아요. 하루가 추가가 됐어요. 또 오늘 들었는데, 엔지니어분들이 굉장히 뭔가 저희 콘서트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하루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확정된 건 오늘 들었어요. 그 전에도 듣긴 했는데, 그리고 물론 저희 의사도 물어보고. 너무 요즘 성훈이 너무 감성적이야. 감성적이라고요? 감성적? 감성적. 감성적인 게 뭐, 약간 무슨 느낌이지? 막내 자신에 취했고 막 그런 느낌은,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감성적인 성운의 면도 좋지. 근데 현실성은 잃지 않아요. 확실히 근데 그건 느끼는데, 엔진이 뭐 얘기하는지는 확실히 뭘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ISTJ입니다. 낭만, 저 근데 낭만을 좀 좋아해가지고, 네, 낭만 있는 그런, 낭만 있는 걸좀 추구해요. 모르겠다. 여행 가고 싶은 곳.
여행? 여행. 모르겠다. 전 일단 서울부터 좀 여행해보고, 만약에 세계 일주를 한다면 서울도 여행을 하고, 제주도도 가고 싶다. 제주도도 여행하고. 뭔가 사실 저희가 투어를 가도 그곳에 사실 여행은 못 하거든요. 가끔 이제 시간 나면은 유명한 데 가긴 하는데. 그래서 좀, 네. 이번 겨울에 스키는 못할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니까 지났어. 날씨가 너무 따뜻해. 아닌가? 그래도 서울이 이 정도면은 갈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한 번은 타야 되는데. 다음에 어디서 콘서트 해요? 서울, 앙콘. 앙콘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근데 앙콘, 이제 저희 엔진분들 콘서트를 잘 즐기려면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왜냐면 그게 저번에 되게 약간 누군가는 좀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네, 안전하게. 근데 누구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왜냐면은 사실 콘서트를 즐기러, 모두가 다 즐기러 왔는데 누구 한명 이렇게 다쳐서 가면은 그분한테, 그분이 정말 뭔가 상처, 그분한테 정말 상처일 것 같아서. 그게 사실 누구가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가 좀 안전하게 공연을 즐겼으면 좋겠다. 플로어 쪽이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근데 엔진 마음은 너무 잘 아는데, 이제 사실 엔진 분들의 어찌 보면은 시간도 있고, 그리고 뭐 부도 있고, 그 티켓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 근데 그래서 저희를 너무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는 거 너무 잘 알죠. 엔진밥 너무 잘 아는데, 이제 그래도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왜냐면 엔하이픈하고 사실 엔진이 만드는 그런 공연이잖아요.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저는 단지
엔진이 그냥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노력해서 왔는데 다쳐서 가면은 정말 그분한테 너무나 큰 상처이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엔진분들은 다 착하니까. 근데 말을 너무 잘 들어줘서.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면 누가 해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앙콘 새로운 무대 있냐고요? 앙콘 조금 그래도 뭔가가 살짝 달라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으흠. 그래도 근데 사실 페이트의 앙콘이니까 그 페이트 때는 때 그거가 기반이긴 해요. 거의 근데 같죠. 그니까. 요즘 향수 뭐 쓰냐고. 요즘엔 집시 워터라는 향수를 쓰고 있습니다. 제이크랑 축구 볼때 어땠냐고, 제이크. 제이크는 뭐 호주도 응원하지만 그래도 그냥 양쪽 다 응원하는 느낌이어서 재밌게 봤어요, 진짜. 아, 근데 그때 소리 너무 질러가지고 눈썹 자랐다고요. 좀 자란 듯. 좀 끊겨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뜨고 있긴 해요. 근데 12시까지 정도까지 하고 아니요. 그 끊기는 게왜 끊기지? 잠시만.
지금도 끊기나요? 왜 끊길까? 지금도? 지금 끊기나요, 여러분? 끊겨? 왜 끊길까? 봐봐. 지금도? 왜 이상하다? 왜 이러지? 지금 약간 서버가 이상한 것 같아. 저도 이거 괜찮거든요, 지금. 와이파이. 뭐, 어쩔 수 없다. 그러게. 저도 왜 끊기는지 모르겠어요. 나 무슨 얘기 하고 있었지? 아, 축구 얘기하고 있었다. 맞다. 잠깐만, 내일 축구하는데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4강을 갔습니다. 내일 축구 봐야지. 4강은 안 봐야지.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되게 왜이 스포츠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가? 사실 저도 축구를 그렇게 즐겨보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큰 대회가 있을 땐 보거든요. 근데 이 확실히 저의 어떤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서 약간 이겼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대로 됐을 때그 뭔가 희열이 좀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 4강 이기면 그 결승이지. 그니까. 근데 엔진은 축구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 오늘 많이 먹었는데 왜 꾸르륵 소리가 나지? 저 근데 공하고 안 친해서 구기 종목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하는 거를 별로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나뭐 잘하지? 운동? 아, 저 줄넘기 진짜 잘하고요. 달리기도 잘하고. 저 오래 뛰는 것좀 잘하고요. 그리고 뭐 네.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다른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스키나 좀 타고요.
다 얘기했죠. 엔진 다 알고 있으니까. 엔진이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오히려 저보다 엔진이, 제 자신보다 엔진이 저를 볼때더잘 아는 것 같아요. 댓글 좀 읽어볼까요? 아, 탁구도 재밌지. 근데 탁구도 못해요. 그나마 배드민턴? 못하는 걸 잘한다고? 못하는 거, 그런 거 같아. 저 그것도 진짜 잘해요. 그 기초 테스트를 하거든요. 저기 선수 등록할 때. 선수 등록이 아니라 뭐였지? 꿈나무 훈련 얘기, 애기 때 그런 거 하면은 기초 테스트 같은 거 하는데. 밸런스 잡는 거. 밸런스 잡는 게그 바닥에 닿으면 안 되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안에 판, 그 동그란 거 넣고 여기 판때기 이렇게 넣고 그게 기계로 있단 말이에요. 그거 좀, 좀 합니다. 벗어달라고요, 안경? 벗으면 여기 자국 남을 텐데. 잠시만요. 아, 좀 남았다. 내 축구 볼때 생중계 하냐고요? 제가요? 일단 화면은 못 찍어요. 화면은 못 찍고 만약 되면은, 그러니까 제 화면은 찍을 수 있는데 축구 화면을 못 찍어요. 근데 제 리액션만 보면은 좀 재미없지 않을까? 축구는 안 보고 제 리액션만 보는 거잖아요. 아, 근데 나 소리 질러서 안될것 같은데. 그리고 그골 넣으면은 막 난리 나거든요. 진짜 막막 옆엔 제이크랑 막 껴안고 막 의전팀하고 껴안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럽니다. 다 그래요. 근데 같이 보면 진지하게 물어보는 건데 말투랑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귀여워요? 나 지금 코 막혀서 그래요. 저 졸리냐고? 그렇게 졸리진 않은데,
라이브 끝나면 바로 씻고 자려고. 문이 아니다. 아, 이제 댓글 재밌게 쓰네. 감기는 아닌 것 몰라, 모르겠어. 아, 내가 지금 감기 걸리면 너무 오래 가가지고 걸리면 안 되는데. 아, 너무 건조하다. 잠시만요. 입밤 좀 바르고. 성훈아, 나 시옥 PD님이야. 컴백 날짜 좀 알려줄래? 네,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요? 일본어 조금 해달라고요. 오케이, 그럼 내가 저 댓글을 일본어로 답해볼게요. 앙콘에서 뭐 입고 갈지 계속 고민. 성훈이 도와줘. 난데모이. 난데모이 데스. 낮에 나라. 엔진 와 이츠모 카와이다카라. 근데 뭐라 얘기했냐, 뭐든 괜찮다고. 근데 그거 정하진 않았나, 누가? 그때 얘기했던 거 핑크? 핑크로 누가, 정원이가 정했는데, 핑크 입을 수 있어요? 왠지 핑크 좋아하나? 뭐요? 핑크 아난 핑크 옷이 단한 개도 없어가지고. 엔진은 괜찮은지.
전지 알려주라. 핑크 좀 아니에요? 핑크는 조금 그래. 저도 생각해봤는데, 아, 핑크 핑크 말고. 아, 근데 정원이가 정해버려가지고 제가 리더님 말에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핑크 입으시죠? 아니면은 핑크가 싫다. 그러면 뭐 다른 것도 괜찮지. 사실 핑크 뭐잘 어울리는 색깔이 뭐 있을까? 흰색 검정? 근데 흰색 검정은 어디에 이렇게 입고 가도 상황에 잘 어울러지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저도 검정색 옷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핑크 좋지. 난 블랙으로 입고 갈게. 엔진 마무. 엔진이 원하는 대로 다 좋아요. 아, 이미 옷을 샀어요. 핑크색 옷. 핑크도 좋아. 궁금하긴 해요. 엔진 분들 딱 봤을 때다 핑크면은 되게 화사하지 않을까.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아버지, 엔진분들이 똑같이 생겼대요. 핑크 괜찮다고? 여러분, 제가 갈 시간이 돼가지고요. 갈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가야겠습니다.